손혜원 의원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과의 사이에서도 고성과 욕설이 오갔습니다. 영상 보시죠. 아, 저거는 보수정당이면 대한민국 안보를 생각해봤냐? 왜 대한민국 보수가 죽었다고 하는 일을 좀 계속 반성 좀 하라고! 당신들 보수정당 두 번 죽이는 거야! 무슨 얘기야? 야, 한번 눌러봐! 야, 대경! 니가 어떻게 네 입으로 보수를 입에 올려, 이 자식아! 이 나쁜 자식아! 어떤다고 보수를 입에 올려? 자, 욕설 부분은 저희가 편집해서 들리지 않도록 지웠습니다만, 글쎄요, 지금 저 상황에서 하태경 의원과 지금 정진석 의원 두 사이에는 지금 몸싸움까지 벌어진 뻔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손혜원 의원의 경우보다는 지금 뭐 정진석 의원과 하태경 의원의 저것은 훨씬 더 좀 심하게, 그렇죠. 거의 정말 바로 그냥 몸싸움에서 서로 그냥 일어날 정도까지, 예. 심하게 갔었죠. 하태경 의원이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이 피켓팅을 하니까 지금 전국 자체가, 시국 자체가 굉장히 엄중한 시국인데 안보정당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두루 이제 항의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당신은 배신자다, 어떻게 당신이 보수라는 말을 입에 올리냐, 뭐 이렇게 이제 같이 맞받으면서 굉장히 그 충돌 일보 직전까지 가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지금 뭐 손혜원 의원의 경우, 하태경 의원, 정진석 의원 등등의 이런 경우를 보면 이게 뭐 정당을 떠나서 지금 국가적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인데 정치권이 좀 뭔가 이 단합해서 국가적인 위기에 공동의 대처하는 이런 모습을 사실은 보기를 원하는 건데, 현재 정치권의 모습이 이렇게 서로 다투는, 네. 굉장히 정치의 신뢰를 더 떨어뜨리는 그런 현장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것도요, 아까 손혜원 의원과 비슷한 케이스예요. 네. 말 자체는 저는 하태경 말이 맞다고 봐요. 네. 안보정당을 자유한국당 국회에 들어와서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었다가 맞습니까? 라는 하태경 의원의 말 자체는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한때 동료였던 사람들한테 가서 사태를 하면서 그렇게까지 기자들 다 앉아서 소리치면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 네. 하태경 의원은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바른정당도 공식 논평으로 아 자유한국당 이러지 말고 빨리 들어와서 국가의 안보를 챙기는 게 진정한 보수정당이 나아갈 길 아니겠습니까? 라고 할 수는 없었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진석 의원의 대응도 욕설과 함께 한 그 대응은 적절치 못했죠. 둘 다 뭐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여기 이제 악순환에 빠지는 건데요. 네. 이 과거에 이 뭐 10년 전입니다만 이렇게 노무현 정부 때 이 약간 이제 진보를 표방한 인사들이 네. 옳은 얘기를 뭐 이게 네 가지 없이 한다 이제 이런 네. 표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문제가 뭐였냐면 옳은 얘기라는 것은 없어져 버리거든요. 네. 뒤에 있는 뭔가 어떤 태도에서 이 꼬투리를 잡아서 이 몸싸움으로 가고 말싸움으로 가게 되면 본질은 사라지게 되죠. 본질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경우에도 국회가 사실은 어제 북한의 그 6차 핵실험에 대해서 이 여야 할 것 없이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라고 해서 힘을 모아서 북핵을 규탄해야 되는 상황에 이 소속 의원들끼리 또는 이렇게 동료 의원들끼리 어떤 이렇게 저런 말싸움을 하고 또 생중계에서 이 상대를 조롱하고 과연 지켜보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 국가 안보 튼튼하겠구나 이렇게 믿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생각하면 이 국회의원들이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입니까? 라고 할 수는 없었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진석 의원의 대응도 욕설과 함께 한 그 대응은 적절치 못했죠. 둘 다 뭐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여기 이제 악순환에 빠지는 건데요. 네. 이 과거에 이 뭐 10년 전입니다만 이렇게 노무현 정부 때 이 약간 이제 진보를 표방한 인사들이 네. 옳은 얘기를 뭐 이게 네 가지 없이 한다 이제 이런 네. 표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문제가 뭐였냐면 옳은 얘기라는 것은 없어져 버리거든요. 네. 뒤에 있는 뭔가 어떤 태도에서 이 꼬투리를 잡아서 이 몸싸움으로 가고 말이요. 손혜원 의원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과의 사이에서도 고성과 욕설이 오갔습니다. 영상 보시죠. 아, 저거는 보수정당이면 대한민국 안보를 생각해봤냐? 왜 대한민국 보수가 죽었다고 하는 일을 좀 계속 반성 좀 하라고! 당신들 보수정당 두 번 죽이는 거야! 무슨 얘기야? 야, 한번 눌러봐! 야, 대경! 네가 어떻게 네 입으로 보수를 입에 올려, 이 자식아! 이 나쁜 자식아! 어떤다고 보수를 입에 올려? 자, 욕설 부분은 저희가 편집해서 들리지 않도록 지웠습니다만, 글쎄요, 지금 저 상황에서 하태경 의원과 지금 정진석 의원 두 사이에는 지금 몸싸움까지 벌어진 뻔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손혜원 의원의 경우보다는 지금 뭐 정진석 의원과 하태경 의원의
저것은 훨씬 더 좀 심하게 그렇죠. 거의 정말 바로 그냥 몸싸움에서 서로 그냥 일어날 정도까지 예. 심하게 갔었죠. 하태경 의원이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이 피켓팅을 하니까 지금 전국 자체가 시국 자체가 굉장히 엄중한 시국인데 안보정당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런 투로 이제 항의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당신은 배신자다. 어떻게 당신이 보수라는 말을 입에 올리냐. 뭐 이렇게 이제 같이 맞받으면서 굉장히 그 충돌 일보 직전까지 가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지금 뭐 손혜원 의원의 경우 하태경 의원, 정진석 의원 등등의 이런 경우를 보면 이게 뭐 정당을 떠나서 지금 국가적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인데 정치권이 좀 뭔가 이 단합해서 국가적인 위기에 공동의 대처하는 이런 모습을 사실은 보기를 원하는 건데 현재 정치권의 모습이 이렇게 서로 다투는 네. 굉장히 정치의 신뢰를 더 떨어뜨리는 그런 현장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것도요. 아까 손혜원 의원과 비슷한 케이스예요. 네. 말 자체는 저는 하태경 말이 맞다고 봐요. 네. 안보정당을 자유한국당 국회에 들어와서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맞습니까? 라는 하태경 의원의 말 자체는 맞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한때 동료였던 사람들한테 가서 사태를 하면서 그렇게까지 기자들 다니면서 소리치면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 네. 하태경 의원은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바른정당도 공식 논평으로 아 자유한국당 이러지 말고 빨리 들어와서 국가의 안보를 챙기는 게 진정한 보수정당에 나아갈 길 아니겠습니까?